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손돌이에서 지원해준 일반 3D 펜보다 뜨겁지 않은 저온형 3D 펜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 안에는 사용설명서와 도안이 있는 작은 책자가 하나 있고요. 50도에서 녹는 필라멘트 PCL 샘플과 코끼리 코 모양처럼 생긴 3D 펜과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온형 3D 펜은 보조 배터리가 사용 가능한 5V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펜 자체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작업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전선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펜의 한쪽에는 재료를 넣고 또는 뺄 수 있는 위아래 버튼 두 개와 반대쪽에는 가열하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L버튼 총 3개의 버튼이 펜에 있습니다. L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가열이 시작되는데요. 깜빡이던 파란색 LED가 불이 들어오면 가열이 다 된 겁니다. 가열이 다 되면 재료 PCL을 넣어주고 앞으로 나가는 버튼 한 번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50도로 가열되는 저온형 펜은 앞을 손으로 만져도 괜찮을 정도로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3D 펜에 많이 사용하는 PLA 재료는 절대 넣으면 안 되고요. 저온형 펜에서 바로 나온 PCL 재료 역시도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뜨끈뜨끈합니다. L버튼을 눌러서 필라멘트가 나오는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버튼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계속 재료가 나올 때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PCL은 마치 뜨끈한 지점토 같았는데요. 대충 채워주고 굳기 전에 손으로 꾹꾹꾹 누르면 면이 깨끗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펜보다 뜨겁지 않은 건 좋지만 PCL 자체가 좀 점성이 강해서 그런지 섬세하게 그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PCL은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넣어놔도 쉽게 말랑말랑해져 버립니다. 저온형 3D 펜을 사용하기 위해선 전용 재료 PCL을 사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손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일반 펜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3D 펜이었습니다.